안녕하세요. AWS 앰플리파이와 서버리스 프레임워크로 SPA를 SSI까지 대응해보기를 발표하게 된 이병현이라고 합니다. 자기소개입니다. 현재 저는 이번 연도 올해 2020년 4월부터 크레스메소드에 입사하였고요. 현재 한국에서 재택근무 중입니다. 주로 프론트엔드와 서버리스 쪽에 관심이 많아서 이번 발표를 하게 되었습니다. 목차인데요. 처음으로는 SPA에서의 SSI, 왜 하는지 그리고 무엇을 사용해야 될지 대해 다루게 됩니다. 다음으로 데모인데요. 이 데모는 이 SPA에서 SSR을 AWS에서 서버리스 배포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는지 앰플리파이와 서버리스 프레임워크를 이용한 데모를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으로 SPA에서 SSR을 왜 하는 걸까요? 첫 이유로는 SEO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구글은 구글 봇이라는 크롤러를 사용하여 검색 엔진들의 웹페이지를 노출시키고 있는데요. 작년 구글 I/O 발표에 따르면은 최신 JS를 지원하여서 클라이언트 사이드 렌더링을 하는 사용을 사용하는 SPA도 웹페이지 노출이 가능하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도 가능은 하지만 실제로 어떤 식으로 지금 되고 있는지 자신의 페이지를 어떤 식으로 다루고 있는지 확인을 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다른 검색 엔진들의 SEO인데요. 완벽하게 SPA를 대응하고 있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을 다른 검색 엔진에서 웹페이지 노출이 필요하다면 서버사이드 렌더링을 고려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국내 검색 엔진 비율을 한번 보겠습니다. 국내외 모든 서비스들에 대한 검색 엔진 비율은 구글이 높은 편인데요. 하지만 국내에서 국내 서비스들은 그 검색 엔진 비율은 네이버가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검색 엔진 비율, 다른 검색 엔진의 노출, 뭐 네이버라든지 다음이라든지 노출을 웹페이지 노출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면 서버 사이드 렌더링이 좋은 선택이 될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결론적으로 구글에서의 노출만 필요하다면 기존의 클라이언트 사이드 렌더링을 사용하는 SPA만을 사용해도 노출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다른 검색 엔진에서의 노출, 그러니까 네이버나 다음 같이 여러 타 검색 엔진에서의 노출도 고려한다면 서버사이드 렌더링을 같이 SPA에서 이용하여서 SEO를 향상시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다음은 렌더링인데요. 사실 서버사이드 렌더링과 클라이언트 사이드 렌더링을 두 개만 나눠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두 가지를 잘 섞거나 프리렌더링을 하여서 스태틱 페이지를 제공하는 방법도 고려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전체적으로 이러한 특징들이 그 렌더링, 그러니까 어디서 서버에서 하느냐, 클라이언트에서 하느냐에 대한 전체적인 정리인데요. 가장 서버 사이드 렌더링을 모두 할수 있을 수도 있지만 적절히 섞어서 여기서는 하이드레이션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 섞어서 하는 방식에 대해서 이번에 저는 다뤄보려고 합니다. 그 방식 중에서 Next.js를 사용하여서 이번 데모를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Next.js는 리액트, 그러니까 프론트 프레임워크를 사용할 때 리액트 자체로도 SSR이 가능하지만 좀더 수월하게 편하게 사용하기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좋은 프레임워크입니다. 그리고 SSR 뿐만 아니라 하이드레이션, 그리고 방금 말한 하이드레이션이라든지 프리렌더링을 사용할 때도 좋은 수단이 될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은 데모입니다. 그래서 이 방금 말한 Next.js 이용한 SSR을 SPA에서 AWS는 어떻게 서버리스를 배포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가장 쉬운 방법, 가장 편한 방법이라고 생각하는 방법인데요. AWS 앰플리파이와 서버리스 프레임워크를 이용하여 배포하는 방법입니다. 어떤 형태로 배포되는지 확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전체적인 아키텍처입니다. 처음으로는 앰플리파이가 그래프QL의 스키마를 사용하는 앱싱크와 그리고 다이나모DB를 사용하겠고요. 그리고 이 데모에서는 코그니토 또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클라우드 프론트, 그러니까 CDN인 클라우드 프론트와 Next.js 코드가 올라간 람다의 배포는 서버리스 프레임워크를 이용하여서 배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처음으로는 일단 MPX를 이용해서 넥스트 앱을 생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사용할 라이브러리들을 추가하면 됩니다. 이후 그 프로젝트 내에서 앰플리파이를 추가하여서 이제 그 기본적인 세팅으로 하셔도 문제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후 이 API 추가 부분인데요. 이 부분이 그 앱싱크에 대한 부분을 설정하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서 코그니토를 사용하거나 추가할 수 있는 그런 선택지도 있습니다. 이후 사용할 스키마를 작성해 주시면 이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푸시할 때그 전체적인 그래프큐에 대한 그 쿼리나 뮤테이션의 코드를 자동적으로 만들어주게 됩니다. 위 이렇게 오른쪽 보이시는 것처럼 그 SRC 그리고 슬래시 그래프큐 슬래시 안에 그 폴더 안에 그 자동으로 생성된 코드들을 확인하실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 서버리스 템플릿을 사용하여서 만들어 주신 다음에 그 서버리스.yml에 이두 줄만 적어 주시면 됩니다. 사실 이 부분 원래 이 서버리스.yml에 여러 가지 그 설정에 대한 부분을 많이 작성하여서 배포를 해야 되는데 그 자체적으로 그 사용할 수 있는 이 컴포넌트가 있어서 이 코드를 사용하여서 배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배포를 하시게 되면은 이제 페이지가 그 클라우드 프론트 URL로 그 어떻게 배포되는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번 테스트를 해보면은 네트워크 탭에서 이제 어떻게 되는지 확인할 수 있게 되는데요. 이제 서버사이드 렌더링이 잘 되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보시게 되면은 이제 잘 들어온 것을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은 앰플리파이를 따로 설정하고 이제 만약에 DEX ES 앱을 사용할 때 이제 코드를 변경하더라도 이제 로컬에서 직접적으로 배포를 할 수밖에 없는데요. 나중에 뭐 CI/CD 등 설정해서 사용하면 좀더 편하게 사용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앞서 아까 사용된 이미지들과 그리고 아까 그 렌더링에 대한 SEO에 대한 부분은 이 작년 구글 I/O의 그 렌더링 온더 웹 여기서 좀 많은 부분들 차용해 왔고요. 그리고 데모에 대한 부분의 코드는 아래 그 AWS 앰플리파이 Next.js의 그 공식 튜토리얼이 있습니다. 이 코드를 사용해서 사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래는 짧은 URL로 들어가 주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발표는 이상입니다.